A씨는 2021년 6월 1일 오후 2시쯤 성동구 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간호조무사 B씨에게 먼저 진료해줘 라고 요청을 했고, 먼저 온 환자부터 진료를 할수 있도록 해야 했던 B씨는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험한 말을 하면서, 그러면 불을 지를 거야! 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치지 않고 병원을 나와서 휘발성 물질을 구입했습니다. A씨는 병원을 찾아가서 B씨에게 달려들며, 불을 지르고 다 죽여버릴 거야? 라며 방화를 시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를 받고 방화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과거 사람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21일 서울 동부지법에서는 특수협박, 현종 건조물 방화 예비, 업무 방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9월 8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2019년 4월 17일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살인 사건의 혐의로 입건된 대한민국의 방화살인범이 있습니다. 그는 1977년 7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네 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병으로 누워 있어서 어머니가 일을 했으며, 집안은 단칸방을 여러 차례 전전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 중에는 따돌림을 몇번 당한 것 빼고는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고, 노래방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한 형편을 이유로 1993년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중졸이 되었는데, 중졸 학력 탓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만 18세이던 해 본도 흡입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다녀왔고, 진주의 한 정비 공장을 시작으로 공장 근로자로 전전했으며, 중졸에다 가게 곤란자로 분류돼 상근 예비역을 마쳤습니다. 20대 초반 경남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허리를 다치고 나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으며,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을 했고, 물건을 창밖으로 집어던지며 폭력성과 피해망사 증세는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닌 듯, 바로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살인 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아닌득은 범행을 벌인 진주 가좌 주공아파트 4층 406호에 2015년 12월 입주했으며, 이후 계속 이상 행동을 보여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5층 주민들을 괴롭혔으며 집 앞에 오물을 뿌리기도 하고, 이번 사건으로 숨진 최양의 뒤를 따라오고 최양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적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2015년 그 해에만 아닌득을 경찰에 7차례 신고했는데, 경찰은 그때마다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닌득이 2010년의 범죄 경력 이후 9년여의 시간이 있었으며, 주민들을 상대로도 수시로 경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살해 피해자 가족 중 딸을 스토킹하거나 이 가족을 상대로 우물을 투척하는 등 범죄의 전조가 있었음에도 경찰 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쯤 진주 아파트에 살고 있던 아닌득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밖으로 나간 뒤 대피하고 있던 주민들의 앞을 막으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닌득이 저지른 이 사건으로 인한 사상자는 총 22명이었고,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닌득은 9년 전인 2010년에도 흉기 난동을 벌였는데, 이번 살인을 저지른 후 검거 뒤에 밝혀졌습니다. 당시 진주 시내 한 골목에 머물다가
대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을 했습니다. 안인득은 흉기를 꺼내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을 그었으며 이에 당시 경찰은 폭력 등의 혐의로 그를 구속했습니다. 안인득은 한 달간의 정신감정을 받은 끝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3년 동안 치료 감호소에 있었습니다. 이후 9개월간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낸 적도 있었는데 이때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2019년 3월 10일 진주시 모 호프집에서 행인을 망치로 위협을 했고 몸싸움 과정에서 폭행을 했는데 당시 망치를 들고 있어서 특수폭행 혐의 적용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안인득의 형이 사건 발생 전에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거부당했는데 정신보건법 제24조가 강제 입원 등 문제로 헌법 불합치로 결정되어 폐기된 후 나타난 부작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안인득은 보호 의무자가 없어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진단이나 강제 입원이 불가능했고 경찰은 민원 우려가 있어서 응급 입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안인득의 형은 동생이 사건이 발생한 한 달 전에도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난동을 피웠고 가족은 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신병원에 입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안인득의 위임증을 요구했고 형은 동생 안인득이 가족에게도 행패를 부리고 있어 동의를 받기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안인득의 형은 경찰에 신고하자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에 책임을 미뤘고 지자체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안인득이 정신질환자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안인득의 의료기록을 살펴본 결과 무려 68번이나 조현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조현병 환자는 꾸준한 통원치료와 약물 복용을 통해 정상생활을 이어나가는 환자들도 많으며 이들 중 일부는 수십 년간 수백 번 이상 외래의 통원진료를 받으며 타인에게 아무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안인득이 위험인물이 된 이유는 치료를 중단하고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치료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인득은 사건을 일으키기 2년 9개월 전에 치료를 중단해서 그 이유를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A는 간호조무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며 자신을 무시한다고 했고 안인득도 자신이 스토킹했던 최양에게 망상과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사건은 정신적인 문제에 의해 피해 망상이 심각한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었고 지난 6월에 잡힌 A도 앞으로도 방화 재범의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형을 내리지 말고 꼭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서 또 다른 이런 사건을 벌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